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짜자잔, 파자리토를 접어볼 거예요. 이 파자리토는 스페인어로 작은 새라는 뜻인데요. 그러면은 이 스페인 방식의 새 접는 방법, 파자리토 바로 알려드릴게요.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접어볼 건데요. 먼저 색종이를 접으려는 색깔이 위로 오도록 해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 다음에 세 개의 끝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한 군데는 남겨놓으셔야 돼요. 하나, 둘, 셋. 자, 그리고 이 접지 않은 부분, 접지 않은 부분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놓아주세요. 그리고 좌우로 뒤집어 주시고요. 이번에는 요 윗부분이 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세모 모양으로 내려 접어 주세요. 자,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번에는 옆부분이 여기까지 오도록 옆부분을 비스듬히 올려서 접어주시는데요. 끝까지 접지 마시고 요 가운데까지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펼쳐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올려 접으면서 여기 가운데까지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펼쳐주세요. 윗부분도 펼쳐주시고 뒤집어서 요 양옆 부분도 펼쳐주세요. 자,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요 바깥 부분을 이렇게 오므려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오므려서 접어주시면은 요런 모양이 돼요. 자, 요 부분을 접은 자국을 따라서 접는 거예요.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. 이 부분, 요 양쪽으로 잡은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. 요 윗부분은 이렇게 눌러주세요. 그리고 꼬리 부분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주시면은 스페인 전통 종이접기인 파자리토가 완성됐습니다. 어때요? 여러분들도 파자리토를 만들 수 있었나요? 잘 따라 접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